자, 갑니다. 박지성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은퇴했죠.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여러분 일단 말씀드린데요. 저는 프리미엄 리그 뭐 영국 축구 이런 거잘 몰라요. 저 선수 이름 잘 몰라요. 근데 저 스페인에 있는 그 바르샤는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축구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이 엠베서더가 위촉이 되는 그 상황에서 영어를 했는데요. 또그 옆에 있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도 박지성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영어로 해석을 해주는 게 어떠냐 해서 오호!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저희 축구 전문가분들, 오케이. 방에 축구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행이네요. 저는 여러분께 영어를 제공하고 여러분은 저희에게 축구적인 내용을 제공해 주세요. 자, 유세찬님 초콜릿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초콜릿은 읽지 않을게요. 파오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크게 하면 안 될까요? 조금 크게 해드릴까요? 근데 그러면 내가 너무 안 보이지 않을까? 내가 일로 갈까? 일단 맨유 클럽 앰바서더 그렇죠. 6명은 영국인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TV. 박지성 선수인데 이게 아시아를 대상 자, 이런 거예요. 맨유 클럽 앰바서더가 뭐냐? 일단 역할은 맨유의 클럽 홍보대사로서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구단의 사회 공헌 활동과 파트너십에 이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자격은 맨유 선수로서 어떤 뚜렷한 업적을 남긴 그런 레전드급 선수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받지 않았고요. 현재까지 박지성 포함해서 8명 받았어요. 8명 받았는데 그중에 6명은 유럽 국가에서 나왔고요. 내가 알기로 6명은 아마 유럽에서 영국에서 나왔고요. 한 명만 어떤 유럽에서 다른 국가에서 나왔고, 아시아인 최초, 비유럽인 최초예요. 아시아인 최초, 뭐 비유럽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시아인이니까 비유럽인 최초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건 박지성이. 이건 박지성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거 발성자가 말한 거지 않았어? 그거 여기 다써 있어. 물론 제가 조금 조사를 하긴 했지만 이게 뭐 이제 이름이 둘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박지성이 8번째로 받았고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굉장히 쉽게 지나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그 뭐랄까요? 업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 애들이 굉장한데 걔네들이 어쨌든 다 인정을 할거 아니야. 와, 그래. 박지성이 엠베서더로 오는 거 우리도 괜찮다라고 했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 구단에서도 팬들의 어떤 반응을 좀 보고 결정을 한걸 테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전 축구를 잘 모르는데도 어쨌든 그 영국 축구의 본고장인 영국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박지성의 위치는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숑숑이 안녕? 자, 그래서 일단 영어 한게 문장부터 절대 아니라는 배워보겠습니다. 거고요. 하루 이틀 전에 맨체스터로 떠나서 김민지 아나운서와 함께 또 사진 네. 촬영. 이게요, 이제 지금 엄청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장 이름이 트래포드예요. 올드 트래포드. 자, 기억하세요? 올드 트래포드야. 근데, I'm sorry. 올드 트래포드에 다들 모인 거야. 올드 트래포드에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분들이 다 몰려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박지성 선수가 지금 나옵니다. 박지성 선수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조금 줄여야겠다. 오케이? 이거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영상입니다. 시카님은 퍼거슨 말 알아들어요. 네, 퍼거슨 부분 나오면 그때 얘기해 줄게요. 그쵸? 퍼거슨이 상당한 영국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솔직히 나도 알아듣는데 좀 힘들었어요. 이분도 별풍 많이 터지면 춤추나요? 교육방송만 하나요? 저도 춤춰요. 막, 내가 미쳤어. 하고 저도 춤추는데 다 싫어해요. 왜 내가 춤은 춤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별풍 주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영어를 가르칠 때가 가장 아름답대요. 그래서 요즘 그냥 가만히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습니다. 시커님, 죄송한데 영어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영어는 똑같죠. 하지만요, 외국인이 들었을 때요. 야, 너 어디가? 야, 가수는 어디 가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먼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표준말로 하는 걸 먼저 알아듣죠. 아무리 너 어디 가니 한국말을 외국인이 배웠다고 한들 야 가수단이 어디 가노? 하면 외국인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거랑 똑같이 액센트가 있어요. 억양이 있는데 영국 억양은 우리가 보통 배우는 미국 억양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A, F를 우린 Apple, Apple이라고 배우는데 거기서는 Apple, Apple 또는 And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And 이래요. 그게 중간중간에 문장이 들어가면 나 같은 경우는 유추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스크립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좀 유추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영국분 있잖아요. 축구를 잘하는 영국분을 제가 외주를 줘가지고 그분한테 마지막 점검을 받고 완벽한 스크립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갑니다. 하고 오늘 행사에 또 공식적으로 Ladies and gentlemen. 누군가를 소외할 때 쓰는 말이죠. 자, 나온다 나온다. 감성을 하게 됩니다. 아, 퍼거슨 감독 이제 퍼거슨 경이라고 불러야 될 텐데. 네. Can I ask for the round of applause?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말 때문에 잘 안 들리실 수 있는데요. Can I ask 요청해도 될까요? A round of applause. 자, 박수를 크게 주세요. Our ladies Manchester ambassador. 자, 우리의 가장 최근에 선발된 앰바서더입니다. 또 은퇴 이후에 올드 트래포드 그라운드로 내려오는 박지성아! 것이 지금 2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공식 행사에서 처음입니다. 네. 네. 자, 박지성 선수와 또 알렉스 퍼거슨 경이 함께 그라운드 입장하고 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 이때 알렉스 퍼거슨이 같이 나왔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알렉스 퍼거슨이 박지성 팍을 뽑아가지고 이 팀에 데려간 거라면서요. 맞나요? 자, 이 와중에요. 어떤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누나, 엠베서더가 뭐예요? 자, 갈게요. 자, 제 단어 잘 보세요. Ambassador, Ambassador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저 따라하시죠? Ambassador, Ambassador, Ambassador가 아니고요. Ambassador. 글씨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잠시만요. 좀 더 크게 해드릴게요. 보이시죠? Ambassador. 자, ambassador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외교관을 보내요. 그쵸? 미국에 우리나라에 외교관을 보내면 그분은 외교대사 ambassador라고 부릅니다. 어, 그런데 왜 축구에서 ambassador를 써요? ambassador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ambassador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무언가 활동을 하고 정치 외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축구에서 거창한 의미를 붙여서 ambassador 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대표해서 뭔가 홍보 활동도 하고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영예를 가진 그런 직책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암바사 아닙니다. ambassador. 자, 강세가 중요한데요. ambassador가 아니고요. ambassador, ambassador, okay, ambassador. 이 제가 좀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오버를 해야 여러분이 그 부분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평소에 말할 때 얘들아 박지성이 ambassador 됐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ambassador, ambassador. You got it? 자, 그런데 자 ambassador가 되는 그 위촉 행사예요. 지금 이 올드 트래포드라는 경기장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장인데 그 경기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눈이 They're all eyes on 지성 Park. Let's see. 네, 걸어나가는 박지성 선수의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아, 이 정말 다시 보고 싶네요. 네. 참 멋진 장면이고 참 우리에게 고마움을 선사했던 즐거움을 선사했던 7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퍼거슨 경이 은퇴 이후에 자, 퍼거슨 경이라고 부르는 건 저분 그 이쪽에 계신 분 있잖아요. 이 아저씨 분은요. 감독님이세요. 근데 알렉스 퍼거슨이 그의 이름이 알렉스 퍼거슨.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왜 좀 좋은 일 한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경에게 자기를 내리노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받으셨다는 것 같아요. YWS님 별풍선 한 개, 두 개, 세 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계셔서요. 중간에 제가 별풍선을 읽으면 좀 많은 분들이 방해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조금 이따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제가 축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감독님이 아니래요.
아이 전 감독. 그래 예전 감독 내 그 얘기야. 전 감독 지금 감독 말고. 아 전 감독도 어쨌든 감독이잖아. 아 미안해. 내가 축구 잘 몰라. 그래도 나 캄프노 갔다 온 사람이야. 야 여기서 캄프노 갔다 온 사람 누구 있어? 나 캄프노 가서 사진도 찍었어. 자 갈게요. 자, 이 사회자분도요 굉장히 영국식 억양을 써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박지성은 과연 영국 영어를 쓰느냐 미국 영어를 쓰느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인중석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라운드에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기 자 J라고 부릅니다. 내 생각에 J라고 부르는지 G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G라고 부른 것 같아요. 왜냐면 지성 파크니까 이 사람들은 G가 원래 이름인 줄 알고 성이 중간 네임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성 파크. 근데 내 생각에 G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 약간 J라고 들리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 미국에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영국 영어가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제가 오늘 스크립트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아, 애칭이야. 그냥 별명이 지야. 제이야 별명이.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애칭상 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 불렀죠? 아, 퍼거슨 경이 은퇴 이후에 관중석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라운드에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 굉장히 흥분했다고. 뭐라 그런지 들렸어? 뭐라 그런지 들었어? 안 들린 거 아니지? 들리지? 들리지? 들렸어? 뭐 한 단어는 들렸을 때. 그치, 뭐 한 단어는 들렸을 텐데. 한 단어.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 굉장히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저씨가요, 지금? 그렇죠. 자, 제가 일단 여기다 써드릴게요. Incredible 이란 표현 들으셨어요? Seven Incredible만 들리셨으면 돼요. 자, 이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Seven Incredible 이래요. Seven Incredible. 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앞으로는 하나하나 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초반이니까 갈게요. 드러냈지만 그라운드에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 굉장히 G You Spent Seven Incredible Years In 자, 다음 말은 여러분이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말은 여러분이 유추하실 수 있어요. 어디서? 너 그 7년 동안에 아주 멋진 7년을 어디서 보냈어? 맨유에서 보냈는데 맨유가 아니라 이런 단어를 써. 유추하는 거예요. 유추하시는 거예요. 드러냈지만 그라운드에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 굉장히 흥분했다. Old 어디라고? Old Trafford이에요. 이건 뭐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결국 뭐 Old Trafford가 여기서 저기잖아. 그 구장이잖아. 그래서 You spent seven incredible years in Old Trafford. 너 있잖아. 너 7년 동안 아주 멋진 우리 경기장에서 아주 멋진 해를 보냈는데 말이지. 다음 문장. You won absolutely everything. What is it like to be back here as an ambassador at the Theatre of Dreams? 들려? 잠깐 나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들려? 왜냐면 이거 영국 영어라서 여러분한테 쉽게 안 들리실 수 있어요. 들리세요? You have sent ambassador.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 저기 제가요 이거 저도 스크립트 그냥 베껴오려고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이제 흥분했다고 하는데요. You want absolutely everything. What is it like to be? 자. 요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거를 아시면 들려요. You want absolutely everything. You want absolutely everything. 드러냈지만 그라운드에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 굉장히 흥분했다고 하는데요. You want absolutely everything.
You won absolutely everything. 자, 실제로 뭐 지는 경기도 있었겠지만 너는 정말 절대적으로 모든 걸 이겨왔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You won absolutely everything.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지성팍을 이렇게 띄워주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경기 굉장히 잘 치렀다라는 표현 정도로 되겠죠. 자, 이뤄냈다, 그쵸? 이뤄냈다 정도로.